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만난 한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에서 안주인 되시는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속상한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이들 학교에 학용품 하나 사보낼 돈도 없는데 남편이 허황된 꿈에 빠져 있다고 속상해 하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남편분께서 또 변호를 하시죠.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지금 기가 막힌 발명 아이템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특허를 받고 투자자만 찾으면 엄청난 대박이 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듣고 있던 아내가 그 받지도 못하는 특허, 찾지도 못하는 투자자를 몇 년째 지금 이야기만, 말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일을 해야지. 땀 흘려 일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그 특허 투자자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숨을 내쉬시는 것입니다. 심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없겠느냐 하고 쫓아 나오셔서 한참을 그분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셨고 또 비즈니스도 착실하게 자그마하게지만 운영을 잘 하셔서 돈도 꽤 만지셨는데 문제가 시작된 것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바이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자꾸만 술집을 드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술집도 뭐 한번 가면 뭐 2차, 3차는 기본이고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성매매하는 업소도 찾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가고 가정이 그렇게 어려우니 비즈니스도 집중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비즈니스 하던 때의 습관이 몸에 남아있어서 땀 흘려 일하고 뭐 푼돈 벌고 이런 것은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순수하고 성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때 몸에 밴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신도 괴로운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시궁창에 구정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부정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자가 하이에나처럼,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인 롯, 의롭게 살아 마땅한 의인이라 불렸던 롯의 인생은 그러나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는 달리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죠.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의인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삶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롯을 탄식하는 의인이라고 묘사하죠. 소돔에 살면서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불리지만 의인에 걸맞는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 실패한 삶, 마지막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롯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긴 강과 같은 이야기 사이사이에 잠깐잠깐 끼어들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면 이 롯의 삶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이 소돔의 마지막 장면과 겹치게 되지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 19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 소돔 멸망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 때문에 우리는 본문도 짧게 일부만 읽었고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자료를 통해서 요약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고 그들을 발견한 롯은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롯의 반응과는 달리 다른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소란을 일으키지요. 그 두 사람을 착취하겠다, 성적으로 이용하겠다, 한마디로 성폭행하겠다 그런 뜻이죠. 롯이 말려도 소용이 없자 두 천사는 롯을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끌어내다시피 해서 소돔성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지요. 그리고 소돔성은 유황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소돔을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지요.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지 못한 이 안타까운 롯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롯이 이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 갈림길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이 좀 오래되셔서 희미하시겠습니다만 창세기 13장에서 발견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기로 한 것과 달리 롯은 기름진 땅을 택해서 요단을 건너가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13장이 롯의 삶이 추락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19장은 롯의 삶이 은총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왜 은총을 입고도 의인과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의 삶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진리에 대한 가벼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게에 걸맞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고야 말았다는 것인데요.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에게 있던 이 두 사위는 소돔 사람들 중에서 단지 롯의 사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운을 자신들의 발로 냅다 차서 내팽개쳐 버렸죠. 그 이유는 장인과 그 장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농담, 조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여겼기 때문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장인어른, 이 큰 성이, 이 화려한 문명이,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조크로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어두면 나쁘지 않은 잠언집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론이나 통계나 설문조사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포장된 유물론의 말을 믿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믿으려 하지 않죠. 유물론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전부는 오로지 물질뿐이다, 그 말이거든요. 무게를 잴 수 있고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주장은 반만 맞죠.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했다는 그 말,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생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산다니 조크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태도는 발견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관습을 더 따르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관습을 쫓아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삶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유교와 신앙, 기독교의 메시지가 뒤섞여서 어느 것이 성경 말씀이고 어느 것이 유교적 가르침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저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본문 인용하는 정도만 읽을 뿐 진지하게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이 사위들처럼 가볍게 대하는 태도죠. 농담으로 대하는 태도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다 라고 입으로 말하는 이는 없지만
몸으로 그렇게 대하는 이는 많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막상 나의 생각과 상식과 습관과 충돌할 때가 오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으로 대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성도 된 신분을 가지고도 그 삶에 걸맞는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였습니까?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하셨죠. 시편에서 다윗과 같은 이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노래했습니다. 물론 가락은 이거하고는 달랐지만 다윗이 괜히 할 일이 없어서 산을 본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 산이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은 그저 홍수가 나니까 안전한 데로 올라가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그 뜻이에요. 이 멸망하는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은총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와 보니 놀랍게도 그 가나안이 산지였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산으로 가라, 하나님께 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에는 롯의 사위들이나 그 아내나 차이가 없었죠.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이기에 소금 기둥이 되는 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행동 이상의 것이 그 장면에 그 모습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약속으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땅보다 저 소돔에 두고 온 나의 모든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그녀에게는 더 컸던 것이죠. 왜 돌아봅니까? 왜? 소돔에서 잿더미가 될 나의 재산, 나의 삶의 모든 기반들, 내가 어떻게 이 도시에 들어와서 여기서 어떻게 고생을 해서 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어떻게 이 집을 사고 어떻게 이 기반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모두 버려놓고 떠나려니 어떻게 그걸 놔두고 오냐는 거예요. 그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천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의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의인의 삶이 누려야 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내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야 풍요로운 삶인 줄, 지위가 높아져야 풍요로운 삶인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가장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람은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이 최고로 좋은 때죠. 무더운 여름날 흐르는 땀을 그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에 그 바람은 정말 은총입니다. 그러나 바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올 때도 우리가 불러오게 할 수 없지만 갈 때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잡히는지. 더 더워지죠. 바람 잡으러 쫓아가 보세요. 바람잡이들은 되게 더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고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도 주어졌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어졌다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도 왔다가 가는 것이고 사람도 왔다가 가는 것이고 평판도 인기도 명예도 성공도 왔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갈 때 그걸 보내야 돼요. 그리고 가버린 것은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때는 돈이 이만큼 많았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단 말인가. 내가 한때는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 받고 우르르 받고 내 밑에 90도로 절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었는데 도대체 지금은 다 어디로 가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그런 미련과 집착에 묶여있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주님에 계신 그 산지로 올라가는 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미련과 집착은 늪과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멸망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보내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떠나가는 것은 그냥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갈 사람은 보내야 돼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가야 돼요. 거기에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속에 물든 삶의 방식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하는 이 롯의 두 딸 이야기를 해주죠. 롯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보십시오. 사위 둘을 잃어버렸죠. 아내도 잃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딸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딸이 나누는 대화와 하는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지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두 딸이 모의하는 것이 그 당시는 자식이 없는 여자는 그야말로 더 이상 천대받을 수 없을 만큼 천대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두 딸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살 길이라는 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두 딸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돔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소돔에선 그게 상식인 거예요. 소돔에다가 Y 붙이면 소돔이 동성애하는, 소돔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그네들은 소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폭행을 당하는 것이죠.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와도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가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돔의 삶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그리 낯설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람과 분가하면서 요단 온 들을 택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물이 많아서, 기름져서, 요즘 말로 하면 돈벌이가 되는 땅이에요. 그 땅에 가면 큰돈 버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대가로 롯이 희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딸을 그 땅에서 키워야 했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의 문화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트에서 카트를 캐슈 앞에 대고 계산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있다 보면 옆에 진열대에 뭐 잡지책을 쫙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 잡지책을 천천히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유명한 무슨 영화배우, 뭐 가수, 무슨 스타들이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누구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다시 만나가지고 누구랑 뭐 휴양지에서 데이트하는 걸 찍고 뭐 그래가지고 뭐 애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잔잔히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될까, 불보듯 뻔하게 눈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스타들처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돈이 있으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자유롭게 만나도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카메라를 쫓아 들고 다니면서 찍고 그 어떻게든 그런 사람처럼 되려고 부러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에서 요즘은 아이들에게 너의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70-80%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딱 두 가지였어요. 대통령 아니면 장군. 저는 장군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인데 대통령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군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군요. 하여튼 우리 때는 그 전형이 그것이었다면 요즘은 아이들이 70-80%가 꿈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노래 잘하는 애들은 가수 해야죠. 연기 잘하면 탤런트 해야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연예인을 꿈꾸는 것이 과연 그들의 재능이 그것이기 때문일 것일까요? 혹시 그들이 그 스타가 되어서 큰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삶이 아주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계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 세계관으로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라나고 그런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가 되면 아버지랑도 잘 수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것이죠.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삶을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그것이 그 순간에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으나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부터 전속력으로 달아나는 기차에 오른 것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또 내려도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지혜와 복이 있다면 그런 기차에 아예 올라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탔다면 빨리 내려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 참 의인이 누리는 생명과 축복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일까요? 롯과 같은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우리는 롯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롯이 그의 가족들보다 특별히 더 경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천사들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지체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소돔의 삶을 소돔에서 쌓아놓은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하고 주저하기는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나 그의 사위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롯도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이름부터 벌써 롯도 아닙니까? 롯도 로또 한방 되기를 기다리고 사는 인생 로또. 그래서 복권 이름이 로또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만이고 로또 주저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천사들이 보니까 그냥 놔두면 이 로또 망할 것 같아요. 로또처럼 로또 자국이 로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인도하다는 말이 자 this way 뭐 이렇게 끌어갔다는 이야기겠어요? 잡고 막 끌어당긴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여기 있으면 죽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는 막 끌고 나온 거예요. 막 아이고 천사님 조금만요. 이거 가만히 있어 싸갈 게 좀 있는데 이거. 안 그러면 증권이라도 좀 넣고 보석이라도 좀 넣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그리고 막 끌고 나가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로 롯도 살아난 겁니다. 그 자비가 어떤 자비인지를 29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자비의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롯은 누구 때문에 산 인생입니까?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산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움과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산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삽니까? 창세기 18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18장 23절부터 일부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대우하심도 부당하나이다. 27절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이 아브라함의 긴 기도에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막 협박도 하고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unfair한 거예요 라고 비난도 하고 하나님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딜을 해서 50명으로 시작한 거래를 몇 명까지 끌어내립니까? 10명까지 끌어내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도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례한 요구인지, 얼마나 황당한 요구인지, 주님을 진노케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말 꺼낼 때마다 조심조심,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가 감히 아뢰는데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가격도 이 정도 후려칠 정도 되면 돈을 꽤 번 것도 이게 대단한 비즈니스 수완 아닙니까? 50으로 시작해서 개당 10불로 단가를 후려친 정도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례할 정도로까지 간절하게 매어 달리고 호소하고 막 조르고 해가지고 결국은 50명으로 시작된 거래를 10명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지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답답해서 소돔 위해서 뭐 기도를 이렇게 무례하게까지 했겠어요? 롯 때문에. 내 조카 롯을 그 망하는 도시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기에 소돔성을 떠날 때 롯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에게도 경고했잖아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와이프가 주저하는 것처럼 롯도 주저하고 지체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께 가서 주님 분명히 제가 롯한테 경고했습니다. 롯이 안 나온 거 자기 결정이에요. 그러고도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 마음에는 누구의 기도가 계속 걸립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나한테 호소하고 메어달리고 부르짖고 끈질기게 메어달렸는데 내가 롯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로움과 기도 때문에 구원 얻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이들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하신 많은 기도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인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저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그 장면이죠.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분명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가룟유다의 믿음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가룟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너를 용서하시고 다시 쓰실 것이다. 이 기도의 확신이 주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악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우유부단하고 지체하기를 우리가 롯보다 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기를 롯의 사위들보다 우리가 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보다 우리가 덜 세속적인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의로움,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기어이 받겠노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
이의 은혜 덕분 아닙니까? 우리가 주저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쥐시고 강건하여 우리를 멸망의 땅으로부터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이지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의 땅, 이 불경건의 삶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의인에 걸맞는 거룩함과 능력과 충만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이 구원을 얻었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